썼던 홈픈. 유타이 날카롭게 서브. 홈픈 그대로 2단 넘깁니다만 이것이 득점. 차비가 됐죠. 네. 홈픈이 정확히 빠르게 연결합니다. 경이 다시 들어왔고 웨딩 서브. 최수지 뒷걸음질 리시브. 2단 공격. 서봅니다. 배송주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빠르게 대각선. 그렇죠. 뭐 아베크롬비의 높이는 스미보다는 조금 낮지만 네. 일단 그 두 팀 모두 지금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빠르게 샤이차 표승조. 네, 이거예요. 뭐 기업은 경기들과 저희가 중계 방송하면서 좀 안타까워했던 네. 그런 생각이 나는군요. 속공 득점. 빨라요. 네. 이대림 선수 빠르네요. 자, 가운데를 묶습니다. 섭니다. 가운데를 섭니다. 비슷한 연울 양상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폼푼 선수. 자, 뽀뽀전치 불행은. 점수 2대 3. 에거테. 자, 좋아요. 성공입. 자, 폼푼의 첫 번째 연결. 에거테. 점점 이제 2라운드잖아요. 벌써 이제 2라운드면 폼푼 선수의 빠른 토스인 그 장점을 네. 일단 가지고 가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자꾸 높게 달려. 그렇죠. 자, 펌펌 몰아치고 있어요. 오른쪽 백어체 쪽에 왼쪽 날개의 득점에 대한 좀 네네.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내야 됩니다. 대처럼 호흡이 잘 맞았을 때 네. 미들 브로커가 경기에서 큰다. 그렇지만 박종원 선수가 이제 불을 붙였어요. 이번엔 왼쪽 줍니다. 네. 상대 수비가 준비되기 전에 네. 들어가줘야 됩니다. 지금 박미비온의 네. 그 말씀이 굉장히 펌프 왼쪽 오, 잘 받았고 이거는 평균점수 200점이에요. 맞습니다. 이소영의 서브 4대 5 펌프 왼쪽 엮어서 킹버페 완벽한 호흡입니다. 예. 브리타니아 경기를 중계했을 때도 리시브에 흔들림이 없고 펌프 선수의 그 이마트 딱 간다면 네. 그 이후에 바로 그렇습니다. 지하면서 연결 왼쪽 킬거프 이걸 홍윤경이 받아냅니다. 그리고 조승주 다시 한번 이소영의 대그 지그재그 스텝 이후에 깨지 못합니다. 푸싱 넘깁니다. 슈퍼를 잡고 퍼프 점프 푸싱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연결 킬거프는 블록킹 아비켓 일단은 밀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아비켓이에요. 퍼프 패스백 상대팀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기업은행이잖아요. 네. 자, 잘 됐고 선봉에서 한번 견제를 한 다음에 뛰기 때문에 양민준 선수도 완벽하게 시간차에 양민준 선수가 다시 블록킹 1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 또 블록킹 1위를 했었던 선수. 빨라요. 일단은 좀 경기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더 좋아질 거고요. 네. 초반 42% 성공률의 모바 마석코 선수입니다. 가운데입니다. 좋아요. 펑펑 선수가 다 맞춰주는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앞에 양효진 선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효진도 뽐뿐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진 다음과 세 번째로 많습니다. 올라갑니다. 이겨주죠? 가운데. 그러니까 네. 최정민 선수나 이메리 선수의 속공 들어오는 스피드가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육안으로 구분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확실히 뛰어갔어요. 뛰어갔어요. 위파위 연타. 빠르게 줍니다. 아베크로피 표승주, 뽐뿐, 아베크롬비. 그리고 이제 아베크롬비 선수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블로커들이 많이 좀 오른쪽에 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직선 공간이 많이 열리고.